중간 거 그동안 좀 타서 예. 이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이즈가 넉넉하면서 지금 네. 육즙 자체가요. 오! 빨아내요. 뚝뚝뚝뚝뚝. 국내산 돼지고기, 야. 소고기와 국내산 야채 어우리전까지.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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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한 가지 고기 아니죠. 예, 세 예, 가지의 예. 고기가 네. 지금 이렇게 다 야. 한 장으로 만들어진 거고. 쭉쭉 여러분.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요. 지금 굉장히 넉넉합니다. 지금. 네. 넉넉해요.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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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럼 이현우 씨가 잘라주셨으니까 네. 이현우 씨도 드시고 저도 드시고 나윤 씨도 먹고 네. 그냥 좋네 그냥. 저 이렇게 살짝 탄 걸 좋아하거든요. 바삭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오, 이게요? 아니요. 육즙이 딱 퍼지면서 네. 구질 식감이 살아있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부드러운 단맛이 싹 올라오네요, 지금. 그쵸, 그쵸. 네, 네. 공격적이지 않아요. 네. 맨 끝에 올라오는 그 부드럽고 네. 고급스러운 단맛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아, 정말 명절 때, 명절 끝나고 황금 연휴 때 이것만 있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현우 씨, 그런데 이게 떡갈비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또 이제 활용 요리도 또 많다면서 이렇게. 네. 그렇죠. 떡갈비 이렇게 으깨셔서 네. 이걸 그 약고추장을 만들어 볼게요. 네, 네. 네. 약고추장, 우와! 참기름 넣으시고요. 저희 네? 부모님이 예전에 약고추장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거는 비상식이에요, 비상식량. 이런 거. 예. 넣으시고. 예. 이거 좀 볶아주시면 돼요. 예, 예, 예. 네. 이렇게 볶고 난 다음에, 네. 살짝 이거를. 예. 오! 그 다음에? 네. 고추장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 와. 너무 쉽다, 간편하다. 아니,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약고추장이 뚝딱 완성됐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입맛 없을 때요. 네. 밥에 비벼 먹으면 그냥 도망갔던 입맛 그냥 제대로 살아옵니다, 진짜. 그래서 예, 이렇게 예. 뭐 고기를 좀 더 넣으셔도 되고, 예, 덜 예. 넣으셔도 네. 되고, 네. 이렇게 볶다 보면은, 네. 이렇게 완성이 됐죠. 완성된 게 있거든요. 약고추장이 완성된 네. 게 있는데, 지금 저는요. 군침이 마구 넘어가고 있어. 어우, 이 냄새부터. 색깔만 봐도 너무 정말 좋고. 식욕을 자극시키는데요, 지금? 예, 예. 그리고 이렇게 그 전주 비빔밥식으로. 네, 예. 네. 아, 명절 때도 나물이 많이 남을 거잖아요, 또. 그쵸, 그쵸. 예, 예, 예. 그리고 밥을 넣고요. 예, 예, 예. 밥을 넣고. 고추장. 예. 두 숟가락 정도 넣어주고 나. 이야. 야, 사진 찍고 싶다. 진짜 그렇죠, 입맛 없고 반찬 없을 때 네. 지금 네, 스튜디오에 네. 계신 우리 어머님들하고 주부님들 그냥 네. 네. 서로 드시고 싶다고. 비비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예, 예. 이거 그냥 네. 이렇게 해서. 아니, 먹어볼게요. 명절 때 진짜 기름진 야. 음식 많이 먹으니까 네. 이렇게 매콤한 거 땡기잖아요. 그렇죠? 누글누글하거든요. 네. 우와. 여러분. 약고추장도 맛있고요. 네. 이 안에 그 떡갈비가 들어가니까 씨프의 고기 맛도 굉장히 좋네요. 네. 좋다. 맛있다. 도망갔던 입맛 다 살아왔다. 고추장만으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다 네. 채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약고추장 만들어 놨다가 네. 그 스파게티 면 삶으셔서 아~ 살짝 맞다.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살짝 볶아서 드시면요. 네. 굉장히 별미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여러분 이 명절 상차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떡갈비는 또 이 네. 상차림 하실 때 활용도 굉장히 좋네요, 지금. 네. 명절 음식자 올려놓으시고 네네네. 그 중간에 떡갈비 하나만 딱 놓으시면요. 오~